화로 안에 돼지갈비 양념 냄새가 이 숯에서 나. 달달한 향이 나요. 이건 시간 외에는 못 내는 냄새죠. 예고편을 보는 듯한 느낌. 그러니까요. 곧 이제 영화관으로 들어간 느낌이죠. 거기 먼저 나왔습니다. 갈비가 나왔습니다. 나이스! 모두의 축제! 텐션이 갑자기 확 올라. 아, 너무 좋다. 그래. 아이고. 아, 이 냄새. 이건 큰일 났어. 갈비가 삼겹살이랑 완전 스킬이 다르거든. 아, 이거 굽는 게요? 이게 갈비 좀 잘 굽는 스킬 좀 알려주십시오. 그냥 자주 뒤집어주시면 돼요. 네. 이때 뒤집어야 되나 할 때 그냥 뒤집으시면 돼요. 지금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싶은데. 네. 근데 이제 혹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이게 육즙이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상관없다. 소고기처럼 뒤집어주시면 똑같이 소고기처럼 속이 안 익어버려요. 이거 명언이야 이거는. 반찬에 채소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네. 이건 종업원 안 쓰니까. 아, 종업원 안 쓰세요? 좀 푸짐하게 다른 데보다 많이 나오네. 다른 뭐 일하시는 분들이 없고? 네, 저희 가족 구성으로. 바쁠 때는 엄청 바쁠 것 같은데 주방에 그래도 한두 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. 근데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손발이 잘 맞아서 이렇게 다 꾸려나가고 있어요. 언제부터 좀 구워주셨어요? 구워주신 지는 경력이?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계속 고기 꺼먹을 때마다 제가 꿨던 것 같아요. 제가 제일 잘 구웠어요. 큰 아드님이 제일 잘 보시고 이렇게 재능이 하는 거다. 눈으로 묻는 것 같아요. 눈빛이 이렇게. 자, 한 점씩 하시죠. 네, 드십시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살이 있어줘야. 두 개 좀 연구해 주십시오. 포크스를 자극하는 이 달짝지근한 아 진짜 맛있다. 포크스를 자극하는 이 달짝지근한